알지? 알지 알지. 고요해. 아살람 알라이쿰. 슬람 아빠기 오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늘도 인도네시아 노래인데 이거는 웅우라는 밴드하고 레스티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콜라보레이션 거거든. 웅우? 웅우. 웅우가 보라색. 아, 보라색. 보라색 뜻이고. 근데 이 레스티드가 근데 유명한 당두 가수야. 아, 알지 알지 알지. 트로트, 한국 트로트, 인도네시아 당두. 인도네시아의 87%가 이슬람인데 문화를 알려면 종교를 알아야 되거든. 이게 그 4월 13일이 라마단인데 그 기념해서 부른 곡이야. 뜻이 엄청 있네.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분위기 엄청 고요한 느낌. terdapat lagi pelukis rasa. Ramadan yang indah kini telah tiba. 바로 지금 이거 해석이지. Bulan penuh berkah, rahmat dari Allah, meski dalam suasana berbeda. 비둘기 평화의 상징. 이 사람이 아까 여자 레스티 유명한 당국 가수. 왜? 근데 노래가 이래서 그런 건가? 그때 제가 봤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치? 이건 아무래도 그치, 이거는 왜냐면 명절 기념하기 위해서. 제목이 비스밀라 찐따. 비스밀라 bersujud padanya dengan air mata. Insya Allah Ramadan membawa hikmah. Bismillah cinta, percaya kita. Bismillah cinta, percaya cinta. 노래 가사가 뭔가 쉬워, 그렇지? 정말 쉬워. 쉽고 이해하고 싶어. 나를 세워주신 것 같아. 영혼 막 이런 진짜. 야긴 kita bisa lalui semua segala cobaan yang datang mendera. 오늘 doa pada yang kuasa bersujud pada air mata. 진짜 그래요? 비스밀라, 비스밀라, 비스밀라 가면 신의 음성으로 또 이런 거. 가족분들 누바라인데 그 전에 내 몸에 그 13일부터 생각에 금식을 해. 네, 한 달 되면 안 오니까 해가 뜰 때는 해가 지고 나면 비스밀라 진다.
이렇게 고요해. 맞지? 이게 정숙 마음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지. 아살라무알라이쿰. 아살라무알라이쿰.